현란한 마블링을 자랑하는 소고기들이 저마다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. 진열 하나에도 마블링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세심함이 엿보입니다. 또 다른 백화점에는 2플러스 등급은 별 5개로 표시해놓고 있습니다. 5스타는 뭐예요? 성적이 높은 거.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2플러스, 1플러스, 1등급만 취급할 뿐 그 밑의 등급은 없습니다. 여기 등급이 2등급, 3등급은 없죠? 그렇다면 일반 정육점에서는 2, 3등급의 소고기를 구할 수 있을까? 한우 그 2, 3등급 등심 있나요? 네, 저희는 혹시 2등급이나 3등급 등심 있어요? 등심 우리 있는 게 1등급짜리. 우리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정육점 9곳을 돌며 알아본 결과 2등급, 3등급을 판매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2등급과 3등급의 소고기는 모두 어디로 나가고 있을까? 우리는 한 축산물 등급 판정소를 찾았습니다. 오늘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소는 총 28마리. 등급 판정은 소의 등심 단면의 마블링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. 등심 단면의 지방 분포들을 기준이 되는 사진과 비교해 먼저 마블링의 등급을 판정합니다. 육색과 지방색 등 나머지 기준들이 정상 범위 안에 들면 마블링의 등급은 곧 육질의 최종 등급이 되는 겁니다. 마블링은 그만큼 등급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 다음은 육량 판정. 얼마나 등심 단면이 넓은지, 얼마나 등지방 두께가 얇은지,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에 따라 A, B, C 세 개의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. 이날 총 28마리의 등급 판정 결과 대부분 1등급 이상, 2등급은 2마리, 3등급은 없었습니다. 이처럼 2등급 이하의 소고기가 종적을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? 전남 영암의 한 한우 농가. 이곳은 고기를 생산하는 거세우부터 새끼를 낳는 암소, 그리고 태어난 지 90일 미만의 송아지까지 총 160두의 소를 키우고 있는 대형 축산 농가입니다. 유독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는 비육소들은 몇 해 전 한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쥔 우량소들입니다. 서승희 씨는 풀 위주의 조사료는 물론 곡물 비중이 높은 농후 사료까지 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. 사료에다가 첨가제도 주고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주는데, 그러나 이 우량소들이 먹어치우는 사료값은 대형 농가조차 감당하기가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. 지금 우리 농가들이 사료값이 이렇게 비싸고 소값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도산위기에 있는데, 지금 보면은 빚 없는 농가들이 사실 없을 거예요. 지금 상태로서는 1등급 받아가지고는 적자죠. 그래도 1플러스 이상 받아야 마지노선으로 현상 유지하는데, 1등급을 출하했을 때 먹는 것은 똑 같고 송아지 구이병도 똑 같은데, 출하 때 1등급하고 1플러스하고 차이값이 100만 원 이상 차이 날 겁니다. 비싼 사료값 때문에 소 한 마리를 키워 1등급 미만이 나오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. 2, 3등급의 출연이 줄어든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